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주소 확인하세요. 여기서 확인. 여기서 확인하고 가세요. 우리 서울시 서초구 반포. 어, 농심이요. 진짜 유명집이야 그냥. 아니, 이거는 진짜 유명집이야. 아, 이거는 허락을 받고 찍는 거 아니에요? 자, 카드로 허락 받았어요. 자, 빨리. 빨리. 아, 정말? 진짜 유명. 아니, 나, 아니 그 저 우리 집에 그 좀 아이 참. 아, 진짜 우집이야. 이거 미치겠네. 아, 갑자기 이건 사전에 우리 얘기해. 아, 진짜?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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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야 본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나만의 도서관 만들기라는 걸 지금 할 건데요. 네. 똥훈이는 완전히 모르는 거고. 예, 전혀 모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왜 우리 집이. 아이고, 나 미치겠네. 나 정말,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벨트맨, 빨리 벨트! 저 팀은 우리 주소야? 네, 그러지 않을까요? 야, 빨리 가! 재정이, 아, 잠깐, 왜 우리 집이야? 됐어. 야, 나 그거 장난인 줄 알았어. 아, 딱, 아니, 그 빌라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 아, 나 반포 사동할 때, 우리 집 근처에 딱 이랬는데. 아, 이게 또 주소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네, 이거.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 돼. 너 이렇게 탐정을 빠뜨린 거 아니야, 지금? 아, 근데 원래 보통 찍어주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엑스 빌라? 야, 근데 이래서 사동으로만 찍어놓으면 안 될 텐데. 형, 여기 혹시 동훈이네 집 아니야? 어? 어? 야, 동훈이네 집이다. 동훈이네 집이야. 아, 하동훈이네 집이야. 형, 빨리 가서 찍지.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하동훈이네 집이야. 아, 어쩐지 난리라고 그랬어. 야, 어떻게 이렇게. 아, 어쩐지 난익다 했더니 동훈이네 집이네. 동구야, 네가 오늘 큰일 두고 있네. 아, 형님. 아, 이거. 얘가 그래서 팀에. 젊은 게 좋다. 어? 야, 젊은 게. 아, 제가 들어보 이게 자꾸 들어본 것 같은 거야. 놀랄 것도 아닌 게 30대 때 보통 이렇게 하는 거야. 놀랄 것도 아닌 게. 야, 30대 때 나 이렇게 하는 거야. 형, 요걸 지나서 우회전해요. 양방이네. 우회전, 우회전. 아직까지 팍팍 돌아가네, 30대가. 아니, 나 끝나는 거야. 여기죠, 아니죠, 여기죠. 아니, 아니,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아, 여기야. 더 가야 돼. 아, 여기 맞다니까. 아, 더 가야 된다니까, 저기. 아, 여기. 아, 저기야, 저기. 여기 아니야? 아니, 저기라니까. 말을 안 들어. 야, 죄송합니다, 형. 아, 죄송해요. 30대 말 들어, 30대 말 들어, 30대 말 들어. 아니, 저기, 형, 여긴데요. 아니야. 아, 여기야, 여기. 이거라고? 그래. 자, 봐봐. 아, 맞다, 아, 여기 맞지 않나. 야, 여기 맞는데, 왜 그래. 지금까지 차다. 아, 나 정말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 맞는, 여기 맞는데 왜 그래. 저희가 나는 돌아오면 되지. 돌아오면 되지. 형. 가자. 형, 뭐가 있을까? 게임기. 내가 도서관에 나만의 도서관을 하고 싶은 베스트 5지? 그쵸. 누구? 난 사실은 도서관 공부하는 자부심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소파, 소파. 아크가 붙어있는 것들이 뭔가 이 중에서 갖고 가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야, 강요. 그렇지. 쿠션 이거 이거 갖고 가야 되고. 아니 지금 다섯 개 중에 두 개 가지고. 아니 강요가 왜 있을 게 있어? 그리고 너는 코카드가 된다. 이거 액자. 왜? 이걸 왜냐면은 자기 사진이나 여자친구 사진. 그렇지. 도서관에? 그럼 당연하지. 나만의 도서관인데. 나만의 도서관. 기파. 나만의 도서관이니까. 나만의 도서관. 나만의 도서관. 아니 공부하다가 노래하고. 아 그럼 현대 소재지. 냉장고 갖고 가고 싶지 않니? 냉장고? 야 근데 냉장고는 아마 좀 그럴 거야. 이거 좀 가져갈까? 야 노트북 가져갈까?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하악 거잖아요. 이거 진짜 하악 거인데. 인형? 대전 하악만 쓰지. 편한 반바지 같은 건 있을 수 있어. 네. 자, 아무도 아무도. 아니 커피 머신 청소하는 게 좀 청소기. 그 다 가자. 다 가야 돼. 다 가. 이거 진짜 몰랐어요, 근데. 오. 아니 누나. 너 지금 왜 20km로 가니까 누나 저, 미치겠네. 아, 이거 많이 탔으니까 좀. 에이, 턱이야. 야, 턱 했어 왜? 저희들은 턱 없어. 어, 진짜. 어, 야, 앞에 봐. 앞에 봐야지.
오늘 앞에 봐야지. 이 가서 이제 바로 자회전해서. 이렇게 가까워? 네, 바로 우리 공룡이잖아. 야,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 야, 됐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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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일단 내려, 일단 내려. 빨리 올라. 일단 말이야, 바로 그냥 여기를 다 훑어가자. 화나지 마. 왔다, 왔다, 왔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야. 근데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야. 야, 빨리 찾아, 임마! 어떻게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시야, 이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아. 다 깨진다, 다 깨진다. 이시랑 끝났어. 더 이상 가지 마세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정말 가지 마지 마세요. 아니 이거 어르신 이제 가시마실 것 같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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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와 지방 걷어냈어. 지방이 가자, 가자, 가자. 일단 내려놓을까요? 네. 힘들어, 누가 들어올 수 있네. 해줘요. 음악, 형. 정말 형은 큰 힘을 주세요. 형, 그렇지. 아, 진짜. 여기 뭐, 하나 지금 풀린다, 틀려. 아유, 아유. 아, 진짜. 아, 아, 잘 놔. 힘내니? 예. 됐어, 오늘 완전히 싹쓸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카드? 만화책 카드. 다 가져갔어요. 누가? 그럼 우리도 먹을 거를 갖고 가고. 방세야 그러지 말고 네가 차로 그 차 앞을 바꿔. 그래 그래. 차를 바꿔. 그래. 차를 바꿔. 야 네가 일단 몰고 가 그 차를. 야 그 차를 몰고 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 형 좋아요 좋아. 맞아. 그 차를.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래. 물 가지고 가세요. 그럼 지금 하시면 이사. 팀하면. 야, 지금 아니라 지금 형들 올라갔던 거야? 다시 보죠. 준비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선배님, 저기 위에 같이 올라와서 친한 얘기하지? 선배님 같이 올라오셔서 재석이 형 얘기하자고 하시는데요? 형, 저기. 일로와, 아무도 불러보래. 10분만 못 살고.
힘드네요. 그냥 차 주차 좀 잘하고 갈게요. 이거 하고서는 올라가잖아요. 먼저 올라가세요. 아닌데? 네? 그때 가려는 거구나. 뭐야?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누워. 야! 야! 시원이야! 아 진짜 진짜! 아 너 땡긴 거 알았지 알았어? 아니 아니에요. 야야 나 너네 갑자기 왜 내 빠져 나 선배님 그런 거 아니야. 올라 올라 올라. 안수아 안수아. 그랬네. 다 할 뻔했네. 올라가자. 얘네야말로 게임기가 게임기 우리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성윤이가 그게 가져갔다고. 다 쓸어갔네. 아니 노트북 못 봤어 지금. 근식이 형님. 진짜 안 돼. 오빠. 왜? 왜? 진짜 아니 야. 붙어 있잖아. 붙어 있잖아. 야 근식이 너 와. 왜냐면 도서관에 친구를 같이 가. 맞아 친구 친구. 와 무조건 친구. 와. 너 와 무조건 와. 어디 있는지 벤치 없어 벤치. 차에다 물건 좀 비우게 돼요. 지금요? 여기서 다 우리만 키웠으면 이것도 못해. 안 되겠다 이거. 광수! 살림 차리냐고! 다야, 뭐라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야, 아니 도서관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도서관에 술을 왜 갖고 가냐고. 아니 새벽 2시쯤 안 먹고 싶어. 아 새벽 2시 집에 가라고. 진짜 딱 2시다 딱 2시. 아 새벽 2시 집에 가면 되지. 야, 네? 가자! 흘렸으면 주워라! 어? 야, 근식아! 청성이 좀 줘라! 청성이 가지 마세! 오빠, 이거 아, 왜 그래, 줘! 아, 내 거야! 왜 그 내 거야! 아, 내 거야! 내 거야! 아니, 왜 내 거야! 아니, 우리 거야! 자, 빨리 끊었어요! 아, 주세요, 이거! 가자! 소파를! 이거면 돼? 이거면 될까? 가져갔어. 아유, 다 나가. 자, 카메라 감독님 다 나가세요. 나가. 마지막으로 실차. 아, 종이 형 뭐하고 계셨어요? 아니, 나는 이 찍히고 있어. 아까 이성균이하고 아, 진짜? 훔치러 오더라고. 누가. 여기 애들이 그러니까. 순간 좀 속았어. 근데 아주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꼭 간사에 몰래 타요. 잘하신다. 정말 잘하신다. 아, 정말. 이상하는 기분이야 지금. 어? 왜? 우리 거 게임기 어디 갔어? 게임기? 어, 재석이 형이 가져갔나 보다. 이깁시다. 안녕. 기가 막히시네요. 진짜 도움 된다. 그러세요. 네. 여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 없어야 되는 거냐. 12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네. 없어야 되는 거. 없어야 돼. 전신 거울. 어, 없어. 아, 거울 위에 하나.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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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포트.
만화책. 만화 봤어. 만화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떡하나? 자, 파리. 파리. 만화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 저기 이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니까요. 좋은 거 하나 내 의견 얘기해. 예. 내가 했잖아. 엄마, 결국에 끝날 때쯤에 바뀌었어. 누가 내가 했잖아. 이렇게 짚을 건 짚어야겠는데. 이제 자기 혼났던 거 아니야? 내가. 아, 이제 내가 바뀌었어. 너한테 깨달으셨어. 혼을 많이 내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내가 춤을 했어. 혼이 안 나. 여기서도 별로 혼 안 난다. 예, 내가 야, 굉장히 진짜 나 안성 경주 나는 혼자 안 돼. 나 죽은 형 이렇게 혼나는 거 처음 봤단 말이야. 저쪽이 굉장히 많이 떨리죠, 성민 씨. 우리 애인 혹은 친구. 야! 애인 혹은 친구. 야! 자, 내가 이거는 이유를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규칙이 잘못된 거. 왜냐하면 런닝맨을 붙여놓은 것에 한해서라고 해요. 붙어 있지롱. 붙여놓은 것에 한해서. 붙어 있지롱. 붙어 있지롱. 붙어 있지롱. 붙어 있지롱. 아, 봤어, 봤어야지. 아, 그렇게 되셨더랬어요? 아, 나. 야, 근식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아, 내가 봤거든. 근식이 올라가. 아, 저걸 못 봤구나, 근식이. 네. 아, 봤으면 되고 알지. 내가 봤는데 누가 장난으로 붙여놓은 건 줄 알았어. 근식이 등에. 자, 갑시다. 아, 친구 또. 야, 요즘 저 근식이 버라이어티 없어서는 안 돼. 감초다. 그러니까. 통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 와, 친구가 있네. 공기청정기. 예! 공기청정기.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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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씩 가져와야 돼. 아니야, 우리가 먼저 가져왔어. 우리가 먼저 가져왔어. 우리가 먼저 싫었어. 아니야, 그 형이야. 네? 오케이! 야, 다영이가 공기청정기. 만약 그러면 양 팀이 2대2나 3대3이 나왔을 때는 가장 높은 순위의 물건을 가진 팀이 이기는 걸로 하는 건가요? 1, 2, 3, 4, 5위가 같은 점수예요? 아니면 점수가 승점이 달라요? 승점? 아니요, 아니요. 저 우리가 부재할 것 같은데. 우리가 승점을 정해주세요. 아니,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형 때문에. 저기, 옆에 해설 좀 해주세요. 정확한 거 좋아하거든요. 5, 4, 3, 2, 1. 저서 우리가 이 벌칙을 받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1, 2, 3, 4, 5위가 네. 승점이 5, 4, 3, 2, 1점이 돼 정상이에요. 끝으로. 네. 끝으로. 끝으로 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또 여기서 지금 룰을 바꾸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먼저 오신 팀이 이기는 거예요. 아! 먼저 오신 팀이 이기는 거예요. 맞아. 아, 힘들어요. 그걸로 하죠. 그들은 전적으로 수고합니다. 우리 옆에 많은데. 아, 수고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자, 3위! 3위! 전기장판. 어? 아, 거기 나, 있었는데 안 바뀌었잖아. 바뀌었다 안 돼. 아, 전기장판 거기 있어. 아, 전기장판은 왜? 왜까지 가? 지금 상당히 네. 게임은 불려지고 있는 거야. 친구에서 간 거야. 아, 2위, 2위. 아, 2위. 2위. 노트북. 예! 노트북. 예! 대박! 예! 야, 이거는 그렇다. 아, 이건 무조건이지. 1위 형, 1위가 있잖아. 1위 짱이야. 아니, 1위가. 1위가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1위가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1위가 우리 아, 그러네. 1위. 우와! 기술에 동시에 버저비터 그런 거야. 아. 버저비터가곤 안 맞는데. 야, 아주 좋다. 냉내로 총점이 1라운드 이쪽 팀 이기셨고 네. 2라운드 이쪽 팀 이기셨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해야 되는데 네. 아, 오늘은 아, 팀제로 계속 갔으니까 네. 팀 공을 하나씩만 이렇게 공 가지고 추첨하는 거. 와, 50대 50. 50대 50. 아, 이게 게임 끝난 게 아니네. 앞으로 손이 얼마나 빠른데. 세 개씩 네. 양팀 세 개씩입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예. 네. 갑니다. 예. 네. 갑니다. 잠깐만, 이거 나오는 팀이 이기는 거죠? 나오는 팀이! 팀이 이기는 거죠. 벌칙 문제죠.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나온 팀이 이기는 거잖아. 누구야? 박성호! 나온 팀이 이기는 거잖아. 누구야? 박성호!
오늘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 우리 중기가 정말 저 러닝맨 진짜 첫 회부터 지금까지 그 열심히 정말 예 우리 저 적극 중기로 정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또 저희와 함께 큰 또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러닝맨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아 너무 행복했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러닝맨에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형들 누나 너무 고맙고 특히 제 얘기 가장 많이 들어준 제 친구 강수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또 올 거잖아. 파이팅 하고 진짜. 아 저 방수 울잖아 우리 방수. 아 왜 아무도 방수 이거 안 해줘. 방수도 울는데. 아 야 지우야 너. 방수야 너. 야 너. 너 이상해. 정도야. 같이 울길래. 이거 다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나라도 없으시면 나 진짜 울다고. 야 지금 이 팀에서. 이 팀에서 제일 힘든 게 성균이야, 성균이. 괜찮아? 니들 나보고 울지 않았고. 아, 성균이도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냥 나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감정이. 감정이. 난 연기 생활을 여기서 오래 했는데 이렇게 많은 감정이 오는데 너무 담당하게 힘들어져. 신문이라고 봤는데, 선생님. 이거 잘못 조진 PD가 편집하면 벌칙 때문에 이렇게 우는 줄 알아요. 우리 중기 내가. 오빠, 안 돼! 더 이상 너 못 만나겠어. 그만 이제 알았지? 이제 안 돼? 이렇게 해주세요. 나 여기 예고로 하면 되지, 예고로. 야, 이게 끝이야? 야,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진짜 다 빠짐 없이 해야 돼. 나 스텝도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어, 지금. 중기야, 너 뭐해? 널 안 줘. 야, 일하지 마, 넌. 안 줘. 지금 이광수야! 이광수. 야, 광수야! 예, 형. 야, 이제부터 뭐 하나 없어지면 다 네 책임이야. 왜 이렇게 해줘? 야, 이거 왜 이거 미선 뭔데? 어? 아, 이거 초면에 이거 자꾸 일 시키기가 좀 형, 정말 죄송해요. 일을 얼마 열심히 하지만. 형, 노트북은 저쪽 방입니다. 형. 야, 뭐 하냐고! 야, 지금 뭐 해? 아, 뭐 하냐고! 야, 풍기는 잘하네. 풍기가 참 듣기만 잘 듣지. 아, 회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기석진 씨 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말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짜장면 시켜줘.